Ciao tutti,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수아베. 예, 제가 벌써 이게 네 번째 만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게 3시간 23분짜리였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세 편으로 다시 나눴어요. 각각 제가 3일에 걸쳐서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그렇게 각각 또세 번화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들 또한 너무 길어서 제가 이번에는 다시 또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간의 내용을 이제 1시간짜리로 만들었는데 속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하니까 또 수아베는 너무 예쁜 성이고요. 볼 것이 좀 군데군데 좀 자세히 본다고 들여다보니까 또좀 마음에 안 드는데 참 예, 마음엔 안 되지만, 그래도 제 나름 또,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불굴의 의지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는 이곳은 수아베성 바깥 부분인데, 저렇게 말 조형물이 있고요. 예, 성은 지금 현재 성박 도시죠. 여기는 성박 동네죠. 예, 바깥 풍경은 저렇고요. 지금 현재 이 성벽, 이 성문 같은 경우는 포르타 베로나 지방, 베로나를 향하는 곳에 나 있는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네, 포르타 베로나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것은 포르타 베로나에는 문이 지금 저기 화분으로 차못 지나가게 놨는 게 있고요. 그 옆으로 세 군데의 성문이 뚫려 있어요. 저건 아마 나중에 다시 저 성문을 뚫은 것 같아요. 차들, 자동차들 다닐 수 있도록. 보면, 포르타 베로나, 예, 성문, 이 아래에 포도를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레초또라는 와인, 예, 디저트용 와인인데, 이것은 이제 말리는 겁니다. 비 맞지 않게 자연 건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생포도와 건포도 중간쯤 되는 그 정도에서 와인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것은요 보니까 와인 포도 예전에 포도 이제 즙짤때 사용했던 한국을 치면 맷돌 같은 그런 역할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네, 아주 규모가 컸습니다. 마치 제가 방문했던 저때가 포도 축제가 열렸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관광객들 맞이하는 데 저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항공 사진으로 카스텔로 스칼리제로 예그성 풍경 예 찍어 놓은 것입니다. 보면 저 위에 수레 같은 것도 걸려 있어요.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트랙터 대신에 말 마차로 해서 포도 수확해서 운반하고 했던 뭐 그걸 이제 기념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로가 수아베의 중심가입니다. 수아베 성 안의 중심가입니다. 보니까 도로가 세로로 두 군데 이렇게 길게 나 있고요. 그 도로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으로 해서 상가들 있고요. 저 지금 저 남자분들이 저한테 반갑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예, 친절했습니다. 예, 저보고 How do you do?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듣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책에 나왔죠. How do you do? 답을 제가 이상하게 했어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요. 예, 지금 현재 풍경도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니까 또 저기도 또 사람들이 또 반갑게 맞이해 주네요.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걸 보고는 이제 선언되는 겁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게 관광 수입에 많이 의존하죠. 이제 농사, 포도 농사와 관광 수입 뭐 그렇다 보니까 친절합니다. 그리고 이 수아베 지방에서 생산한 와인들을 이제 군데군데 보면 깐티나도 있고요. 보떼가 이제 가게들이죠. 수공업 가게 같은 그 자그마한 가게들. 뭐 그게 보면 와인 가게가 저 작은 성 안에 제가 보기만으로도 한 네다섯 군데는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은 교회고요. 네, 지금 손가락 제가 가르친 거는 예전에 법원 건물이었답니다. 지금 현재는 베로나로 옮겨갔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저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요. 차로 가려면 직진 화살표로 가고요. 오른쪽은 걸어서 가는 거고. 이 건물 같은 경우 베네치아 양식의 발코니. 예, 저렇게 예쁘죠? 근데 현재 사람은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사는지. 이곳은 도시 경관을 위해서, 꼬문의, 행정기관이죠, 관청인데, 그래서 지정해주는 색깔을 칠해야 돼요. 건물도 본인들 마음대로 칠하면 안 되고요. 이 색상 칠해라. 그렇게 해야 칠할 수 있어요. 예, 교회 위치에 있는 곳에서 지금 포르타 베로나 처음에 들어왔던 그 성문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처음에 저게 저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예, 법원이었답니다. 제 손가락 가리키는 저게 저는 영주가 기거했던 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영주는 베로나에 살았고요. 저곳은 예전에 성수비대 말하면 기사들 뭐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예, 이거 현재는 예법원 건물 현재는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제 손가락 좀 계속 저 가리 지금 이제 이 완만해 보이는데 예, 이 길을 해서 제가 이제 성 안에 들어갑니다. 예, 이 건물은 도미니크 수도원 교회였는데 현재는 예술 전시품들 뭐 전시회장으로 열린다고 그럽니다. 제가 방문했던 저 때는 10월 3일까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곳은 아주 담벽에 있는 식물은 블루베리입니다. 예, 이 완만하게 생긴 이 돌길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카스텔로 스칼리제로 베로나 아니 수아베 성을 이제 지배했던 그 성씨 영주의 성씨가 이제 스칼라 뭐 이러는데 그래서 스칼라 관문 이래서 스칼리제로 뭐 이렇게 부른다. 가는 돌길인데 돌들이 좀 많이 움푹움푹해서 구두 신고 가면 구두 다 까질 것 같아요. 그 운동화 같은 거 신어야 걷기가 편해요. 가는 중간중간에 돌로 저렇게 벤치도 만들어 놨고요. 이 중간에 문은 이거는 이게 사회성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예, 공원 후문대 저 까만 고양이 있죠. 저 검은 고양이 네로 제 영상도 찍었는데요. 예, 보니까 저 고양이가 집이 없네요. 아이고. 예, 이게 포도밭인데, 그러니까 저 스칼리제로 성, 그 바깥에 있는 이제 포도밭입니다. 이것은 공원 안에 풍경이고요. 밤이 낮아서 이리저리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 공원 안에도 봤다가 스칼리제로 향하는 그 길로 봤다가 이쪽은 포도밭은 스칼리제로 그성 있는 그쪽에 포도밭이고요.
나무들 우거져가 있는데 저기 화살표죠. 가스텔로 스칼리제로. 예. 가스텔로 하면 성이고요. 스칼리제로 하면 아까 그 스칼라 성씨의 그 가문의 성이 말입니다. 엔트라타 하면 입구입니다. 예. 저렇게 간다고 이제 표지판이죠. 예, 이 예쁜 집이 성 관리인 집이고 매표소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첫째 날 왔던 거고요. 제가 그린 패스 발급받지 않아서 예, 퇴장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영상은 첫째 날거 가지고요. 잠시 후에 셋째 날 같이 연결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예, 지금 이제 셋째 날 영상을 첫째 날 같이 붙였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화면은 제가 영주가 기거했던 성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주는 베로나에 살았고요. 귀하신 분입니까? 저 전쟁터 같은 저기 일선이잖아요. 말하자면 최전방이니까 저기 영주는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들, 성수비대 그 사람들이 예, 저 집에 살았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바깥에서 나중에 보면 보이는데 성, 성문이죠. 이것도 도로에다가 그 나무문, 네, 아주 나무문이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저렇게 도로에 해서 닫도록 이렇게 되고요. 현재 스칼리제로, 예, 성 안입니다. 예, 이게 매표소에서 첫 번째 1차 관문에 있고요. 성문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또 이거는 2차 관문이에요. 스칼리제로, 예, 성수비대원들이 살았던 집까지 가는데 3차 관문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2차 관문 통과하고 나면 마당이 경사지게 잔디밭으로 돼 있어요. 네, 저 화면에는 계속 영주가 기거했다고 적혔는데 예, 영주는 그거 아니고 성수비대원들이 예, 기거했던 곳입니다. 예, 많이 넓었어요. 넓고 올라가 보면 이게 완전 산 꼭대기 그 근방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예, 지어져 있었습니다. 예, 화면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왜냐면 3시간짜리를 3시간 20분짜리를 예, 1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화면이 좀 빨리 돌아갑니다. 아, 제가 성격이 좀 너무 꼼꼼해서 이게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될 걸. 이래 너무 고집스럽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예, 1892년에 리모델링 했다고 그 이제 저기 대리석판에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한 몇백 년까지는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에 보면 블루베리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 블루베리 있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요. 예, 마지막 3차 관문이에요. 이 성문 아주 두껍죠? 이거 꽉 내리면요. 그 바깥에서 또 이렇게 견문으로 되어 있네요. 성문이 이렇게 아치형의 성문이 있고, 그 바깥에 아까 또 있고요. 이렇게 이제 3차 관문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또 마당이 또 있어요. 있고, 지금 저기, 예, 탑이 보이는데요. 이탑 안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냥 텅 비었어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몰라서 들어갔는데 알면 저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 한동안 성이 폐쇄돼 있었을 때 나중에 다시 이제 보수한다고 했을 때 안에 보니까 끔찍하게 하여튼 나중에 보면 해골이 한 2미터까지 쌓여 있었답니다. 저성 안에 저탑 안에요. 이게 너무 지금 보니까 저기 사다리도 보이네요. 스칼라. 예. 성씨 스칼라죠. 그래서 사다리도 보이고요.
뭔가 기사였나 봐요. 그 당시에 막 가두고 있고요. 오늘날 치면 벽화죠. 예, 저게 저것은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별로 안 받다 보니까 그림이 보존이 그런 대로 잘 됐어요. 저 무슨 글자도 적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반대편에 서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게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거의 많이 햇볕을 많이 받잖아요. 서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많이 낡아져서 잘안 보여요. 중간중간에 이제 뚫어놓은 거는 뭘, 뭐, 무슨 표시로 뚫어놨을까요? 네, 저때 갔을 때가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반팔 입고 있고. 예,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 서쪽을 향하고 있는 벽화인데, 채색돼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예, 벽화 색깔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안 보여요. 저 선반 아래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거의 안 보여요. 이 화면에 계속 영주가 기거했다고 했는데 영주 기거하지 않았습니다. 성수위대원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예, 이제 올라갑니다. 계단을 통해서 여기 보면 예, 방패에 사다리 표시 있죠? 사다리, 스칼라. 예, 스칼라, 사다리란 뜻인데, 성씨 이름이에요. 기사, 투구 썼죠. 제가 막 궁금증이 많아서 지나가면서 만져보고 막 그랬어요. 예, 화면에 나오는 예, 영주가 기겼던 건다 성수비대원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집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벽에 사다리예요, 사다리. 에스칼라, 가문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거는 응접실인데, 그 부엌은 없어요. 나중에 가이드 이제 설명하신 분 들어보니까 저기서 밥은 안해 먹었대요. 안해 먹고 가져다 준 음식 먹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네요. 화장실은 없었고요. 그방 안에 요강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분이 스칼라 마지막 후손. 그 부인이고 뭐 그런가 봐요. 제가 촬영한다고 처음부터 안 듣고 이방 저방 제 궁금증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설명하신 이제 가이드 설명하신 분의 얘기를 뭐 처음부터 듣지를 못하고 그게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좀 이해가 좀잘안 됐는데 말도 너무 빠르고요. 그또 방어는 이제 사투리 쓰는 것 같아서. 예, 저거는 그 당시에 썼던 그릇이 이제 깨진 거죠. 네, 이게는 응접실, 부엌인지 응접실인지 뭐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가 방인데, 예, 성수비대원들이 이제 기거했던 집이었는데, 보세요. 아주 삼엄하죠. 보면 침대가 아주 작아요. 왜 저래 작은가 싶은 저렇게 키가 작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항상 삼엄한 경비 속에 있잖아요.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저게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꼭 밖에서 같이 생겼는데 저게 보려고 아침도 뭐 창문 너머로 뭐 집어도 부었다 뭐 이러네요. 침대가 정말 짧아요. 길이가 짧아요. 왜 저래 짧나 했더니 키가 작아서 그랬나 했더니 실제 키도 작기도 하는데 누워서 자지 않았고 앉아서 잤다고 한다. 반쯤 앉아서 그래서 저렇게 짧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부엌인데 벽 난로 있죠. 벽 난로 있으니까 부엌인 것 같아요. 부엌 겸 응접실이라고 해야 되나?
저 구조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식탁도 있는 거 응접실인 것 같아요. 그 부엌이라고 제가 밖에 나가봤는데 그게 부엌에 뭐 음식 조리하는 시설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 남자들만 아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이제 밖에서 배달해 주면 이제 먹고 뭐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네, 안에 이제 유리가 예 유리도 있고요. 아주 창문이 오래된 걸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세명또 들어보니까 스칼라 이제 마지막 자손은 독일로 가서 독일어의 스칼라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스칼라에 해당하는 독일어 성씨로 바꿨다고 뭐 그럽니다. 5개국어로 구사할 정도로 아주 뭐 유능했다고 그러네요. 의자 대신에 돌로 저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옆에 또 보면 응접실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여기서 또 밤새 기도도 하고요. 중세시대는 정말 살벌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상 전쟁이고, 긴장해서 뭐 제대로 살기는 했겠습니까? 네, 이제 기도실 저 방을 통해서 이제 탑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이 아주 좁아요. 한 50cm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절대 두 사람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누가 올라오는지 이제 보고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지 보고 한 사람 내려오는 사람 없다 싶으면 그때 이제 올라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요. 말하자면 옥상이죠. 예, 성수비원들이 기거했던 집 옥상입니다. 예, 기와 보면 아주 오래된 걸알 수가 있죠. 이끼도 많이 끼어 있고요. 전날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 색깔 보세요. 너무 쾌청하죠? 이성의 특징은 보니까 미륵들로 블루베리 아주 많이 자라고 있어요. 성수비대원들이 기거했던 집 옥상으로 이제 올라와서 사업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풍경이 아주 좋아요. 저기 집들은 다성 밖에 있는 동네죠. 깐티나도 있어요. 깐티나는 포도주 와인 저장고로 말합니다. 그 나무들이 포도밭이 있고요. 여기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제 보니까 다 산을 개간해서 다 이제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집 기와도 아주 오래됐어요. 네, 이날 날씨 하늘 너무 예쁘죠. 성벽 중간중간 틈 사이로 풍경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중간중간에 끊깁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이제 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계단들 또한 폭이 좁아요. 한 사람 어깨 정도, 뭐그 정도 너비예요. 처음에 알았으면 이게 안 들어봤을 건데요. 저게 뭔가 하면요, 저 설마 저 아래로 그냥 죄수들 포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는 죄수가 되겠습니까? 포로겠죠. 전쟁 포로 붙잡아서 그냥 저 아래로 그냥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성이 한동안 폐쇄되어 있었답니까? 나중에 복구한다고 리모델링 할 때, 저탑 아래 보니까 해골이 뭐 2m 정도까지 쌓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저 내용을 알았으면 저기 안 들어갔겠죠. 몰랐으니까, 뭔가 해서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저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예, 드디어. 탑 이제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그죠? 좀더 저렇게 밭고랑 같이 되는 건요, 포도밭이고요. 전부 다 그걸 보면 다 푸른색은 다 포도밭이라고 보면 돼요. 풍경을 다 한꺼번에 볼 수는 없는 게 저렇게 탑 중간중간에 칸막이 같이 돼 있잖아요. 저렇게 돼 있어서 탑 제일 높은 데 올라갔다 해도 전체적인 풍경을 다볼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 잘려서 보는 거예요. 성수비대원들이 기계했던 지붕이고요. 꼭대기에서 이리저리 풍경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날 저 집에 들어갔던 이유가 저 풍경을 높은 곳에서 보고 싶었던 그 이유도 있었죠. 저렇게 어떻게 다그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저렇게 다 지었을까요? 저게 1375년 뭐 이렇게 되는데 꼭대기에서 어지러울 정도로 이리저리 구경 많이 했어요. 이쪽으로 봤다 저쪽으로 봤다. 다시 내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으로 나왔더니 뒷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렇게 조그만하게 제가 말이 좁다 이거지. 저 성에 비해서는 좁은 터인데 적어도 일반 가정집으로 칠것 같으면 넓은 마당이에요. 예, 저렇게 뒷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자 속에 고양이하고 같이 구경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아주 신났어요. 이리저리 삑삑 그냥 잘 그냥 날아가다 이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짱 손오공인가? 신났어요, 신났어요. 네,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아래층에 있는 곳에 들어가 봤어요. 예, 이곳은 그러니까 기사들, 수비대원들이 버텨서던 곳이죠. 숙소, 그러니까 위층은 사령관이 아마 사령관의 집무실인 것 같고요. 집무실이고 거기서 살았고 아래층에는 여기 기사들, 기사들이 이제 숙소인 것 같아요. 숙소였던 것 같아요. 보면 침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침대들도 보니까 아주 작았어요. 길이가 짧아요, 짧아. 어찌 보면 2인용 침대가 있다 보는데, 길이는 짧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나 했더니 이제 설명하신 분, 안내하시던 분 얘기 들어보면요. 중세 그 시절에 기사는 오늘날처럼 소년병처럼 그렇게 작았대요. 영화에서 브레이브 하트 같은 그런 데서는 막 체격 좋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허구래요. 실제로는 체격이 작았답니다. 제가 영상 전체 영상에서도 있고 그다음 3편 영상에서도 그렇고 보면 제가 얘기 목소리 직접 그 현장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 보면 정말 저 갑옷들이 작은 거예요. 제가 키가 뭐아한 1m 6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입어도 작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작아요. 저거 근데 저 실제로 저것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였지 뭐 얼마나 작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침대 그 뭐죠?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두 개가 벽이 얼마나 두꺼운가면요. 한 1m 더돼 보였어요. 저렇게 두꺼우니까 건물도 지탱을 하겠죠. 제가 이리저리 막 이렇게 막 둘러보고 있는 이유가 제 지붕 저게 여러 형태의 아치 있잖아요. 저게 신기해서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신기해서 둘러본다고 자꾸 빙빙 돌리고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면 기사 취임식이라고 합니까? 기사 오늘날 치면 임명식 그 전까지 아주 호되게 다뤘다고 그럽니다. 예, 기사 딱 이제 임명되고 나서는 절대 손찍음 같은 것도 뭐 절대 손은 못 댄대요. 그래서 그 전에 아주 뭐 아주 험악하게 막 그런다고 뭐 그랬다고 뭐 그러네요. 예, 이제 다시 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3차 관문이 있던 그 마당이죠. 예, 하늘 보세요. 너무 예뻐요. 저 집에서 한 군데는 공개를 안 했네요. 보니까 아치 문으로 달려 있고 그 아래층에 공개가 안 됐네요. 집 형태가 성벽 모양에 같이 붙어서 똑바르진 않아요. 성벽 생긴 것처럼 그 따라서 막 이렇게 능선 따라서 막 그렇게 지어졌어요. 매표소에서 2차 관문이죠. 2차 관문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게 2차 관문이었죠. 예, 그 옆으로 또 계단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여기 집터였던 것 같은데 왜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예전에 뭐였을까요? 저것이 허물어지고 약간 집 모양 같아 보이기도 하고 도움 형식이죠 이것도 하여튼 틈만 조금 남아있어요.
이제 스칼리지아로 예,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맵에서 있던 곳으로 나오는 거죠. 네, 맵에서 겸 관리인 집인데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예뻐서 화면에 좀 담았습니다. 이곳은 포도밭이 있는 쪽에 있는 스칼리제로 예, 성문입니다. 예, 안에서 도로래 얘기했던 바로 그곳이죠. 예, 보시다시피 저렇게 전부 다 저기 포도밭이에요. 포르타 아퀴라 그 성문 밖으로 차로 이곳에 올 때, 예, 저기 보이는 자동차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성을 이제 방문할 때 예, 세워둔 곳입니다. 포도나무들이 키가 작아요. 많이 많이 주렁주렁 열렸던데 제가 갔던 저때 아직 저 포도는 수확하지 않았어요. 잠깐 포도밭 안에 가서 포도들 촬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저는 따지는 않았어요. 그냥 촬영만 하고 갔어요. 혹시라도 주인한테 들키면 아이고 큰일 나잖아요. 농부들이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총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농부들은 자기 땅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질투심, 아주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포도밭 풍경이랑 지금 놓여진 이 영상은 제가 첫째 날 갔다가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스칼리제로 집 구경 그거는요 사흘째 영상이었고요. 네, 이 영상은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이랑 세 번째 영상이 이어진 거죠. 네, 제가 현장음으로 했을 때는 뭐 내려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뭐 중얼중얼 했습니다. 스칼리제로 예, 성에서 내려오면서 예, 저기 예술품 전시회장 예, 잠깐 바깥에서 살짝 이렇게 장면들 좀 찍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린 패스 없어서 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입구에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살짝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잠깐잠깐씩 예, 촬영했습니다. 예술품 전시회가 열리던 교회 예, 바깥에서 다시 나와서 옛 법원 건물 예, 지금 현재는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앞에 여기 포도 즙 짜던 것으로 여겨지는 기계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겨놨네요. 지금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구경했고요. 예, 현재 레스토랑으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법원이었는데 예전에 현재는 베로나로 옮겨갔다고 그럽니다. 네, 제자리에서 한번 살짝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풍경 찍을 때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보는 예, 그걸 좀 잘합니다.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그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한번 보는 거죠. 예, 지금 이 도로가 포르타 베로나와 포르타 아퀴라 연결되는 이게가 사베에서 중심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제일 많이 찾는 거리다 보니까 집들이 다 이렇게 신경 써서 잘 가꾸어져 있어요.
옛 법원 건물, 예, 거기서, 예, 틀어서 이제 벌었다. 아퀼라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가다 보니까 이 깃발 걸린 이곳은 샵의 성 안에 꼬문입니다. 예, 꼬문에는 규모에 따라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뭐 구청, 시청 뭐 그런 게 됩니다. 예, 포르타 아퀼라 안쪽입니다. 그 왼쪽으로 살짝 옆으로 싹 보면요, 돌려서 보면 공간이 좀 있고요. 아, 다시 포르타 아퀼라 성 안입니다. 이제 보르타 아퀼라 성문에 대해서 이제 예, 설명을 해놨어요. 저기 연도 보면 1379년이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문마다 연도가 좀 있어요. 연도가 달라요. 근데 이 보르타 아퀼라 같은 경우는 10세기 초, 그러니까 이성 자체가, 샵의 성 자체가 10세기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1375년에 완공이 됐는가, 뭐 그래요. 그래서 1375년 됐고요. 네, 아마 이 성이 제일 먼저 지어졌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른 성들 보면 또 연도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요, 꼬문에디 사베, 예, 사베 꼬문에다 이 말인데, 제 사각형도 아니고 이제 이상한 테두리, 저게 사베 성 전체 테두리입니다. 성문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요, 15cm 정도 그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아주 오래됐어요. 아마 이 성문이 그 당시에 원조 성문인 것 같아요. 본래 처음부터 있던 성문일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보세요. 아주 두꺼워요. 얼마나 두꺼운지 제가 손으로 갖다 대서 지금 뺨으로 재보고 있어요. 전체 보니까 3등분으로 성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문짝이 3등분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포르타 아퀼라, 성문 밖으로 나왔어요. 독수리 문양이 보이는데, 이제 해가 졌거든요. 그랬더니 저 성벽 저기 조명을 알아서 조명이 들어왔어요. 네, 이성 밖에 주차장이 아주 넓고 무료 주차됩니다. 포르타 비첸티나, 예, 그쪽도 무료 주차고요. 공간 아주 넓었어요. 네, 여기 손가락 갈기는 저 길로 차 몰고 올라가면 아까 포도밭 놓는 그 성문 스칼리제로, 예, 그 성문 거기에 도착하는 겁니다. 포르타 아퀼라, 예,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문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성문이 있어요. 포르타 비첸티나, 이거는 포르타 비첸티나, 예,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사베성 안에 구조가 전체 세로로 길게 두 개의 도로가 나가 있고, 중간중간에 다시 가로로 또 도로가 한두 개인가 뭐그 정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가 있죠. 예, 지금 이것은 포르타 비첸티나, 예, 그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포르타 아퀼라도 주차장 많았죠. 포르타 비첸티나,
예, 여기도 주차장이 많습니다. 안에 주차 공간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두 군데 있고, 또 바깥에 도로변에도 주차장은 있고요. 예, 여기도 무료 주차고 주차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예, 잘돼 있습니다. 이 풍경은 제가 첫째 날 찍은 풍경입니다. 예, 야경이지요.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해진 저녁 때 수아베 성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네, 제가 다시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 긁힌 게 아까 성수비대들 기거했던 그 집인데, 제가 저때까지만 해도 영주가 기거했던 집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다시 바깥 풍경을 보는데, 이날은 마침 저 시각에 트랙터들 포도 수확해서 트랙터들 저 보이죠? 포도 운반한다고 많이 바빴습니다. 막 바쁘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영상 찍는다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거는 둘째 날 제가 방문했을 때인데, 이거는 포르토 베로나, 첫째 날 포르토 베로나로 들어갔죠. 둘째 날은 포르토 베로나, 옆쪽 길로 성 둘레로 돌아보는 겁니다. 보면 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 길게 두개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세개 정도 되나요? 들어가는 입구가 세 개일 것 같으면, 도로가 길게 세 개가 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좀, 저게, 발로 일일이 걸어 다니는 게다 조사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보이죠? 바깥에 열심히 트랙터로 포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풍경은 뭐냐면요, 성 안에 들어갈 때 저기 먼저 우선권에 있는, 먼저 진입하는 차들에 먼저 빠져나가고, 늦게 도착한 거는 기다렸다가 맞은편에 있는 차들 마주칠 경우는 늦게 도착한 차는 나중에 들어가는, 뭐 그건 이제 잠깐 보여준다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 1375년이라 적혀있죠. 저 내용은 저 학대에서 보면, 그니까, 동족 상전에, 뭐, 그니까, 같은 나라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당시는, 예전에 중세시대나 서로 적으로 이제 싸웠다고, 뭐, 슬픈 그런 내용을 막 적어놨습니다. 예, 제가 이성 바깥 둘레로 이제 걸어가서, 국립사교연습장이라고 적혀있는 그 성문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성,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저기 중간에 보니까 성벽이 균열이 생겼어요. 담벽에 식물들이 자라면, 저기 틈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전몰용사 위령비입니다. 예, 이곳이 바로 국립사교연습장이라는 그 문입니다. 예, 이 문에 들어가면요, 이 안은 이 도로, 이곳은 거주자들만 차 들어올 수 있다고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면 성벽 저 사이사이에 저렇게 주차장, 집들, 거주자들, 주차 공간이 저렇게 있네요. 이문 같은 경우는
연도가 좀 늦더라고요. 1892년인가 그 편말에 보면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문은 나중에 이래 뚫었단 말이 되겠죠. 아마 자동차 생산되고 하면서 인구들, 자동차들 교통 원활하기 위해서 저 문은 나중에 뚫은 것 같아요. 예, 집들 아주 거리가 일방통행이죠. 집들 사이사이에 창문들이 엇비슷하게 막 나가있어요. 저 전체 영상에는 그런 내용도 적어놨어요. 이번에는 이 도로는 그러니까 좀 아까 중심가 옆쪽의 도로인데 여기는 관문이 주 관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중심가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상권이 좀 별로 활성화되진 않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해시계를 이제 발견하고는 해시계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해같이 생긴데 화살을 입에 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 움직임 따라서 저 화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예, 화살에 생긴 그림자, 저게 이제 시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4시 20분으로 적혀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글자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바둑판 같이 이렇게 길이 있어요. 차길이 있는가 하면 다 중간중에 저도 차길인데 전체 길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스칼리제로 성이죠. 수압의 성 안에 또 성이 있는 거예요. 성수비대 원들이 살았던 성이죠. 중간중간에 보여드린다고. 이 문은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문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사람이 다니는 길로 나갔거든요. 이때가 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 다니는 길이 아닌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 문은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 이름은 모르겠어요. 보면 이쪽이 좀 보수가 조금 이게가 좀 많이 허물어졌나 봐요. 저는 지금 이 문으로 지금 나갔거든요.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으로 나왔어요. 바깥에 보면 저렇게 성문 저렇게 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좀 다른 성벽보다는 좀 약한가 봐요. 제가 저 사람 다니는 저 문으로 나와서 이제 지금 이렇게 걸어서 다시 성 바깥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국립사격연습장 성문으로 들어와서는 그 길로 해서 쭉 나와서는 걸어서 다시 성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잘려간 나무에서 자라나 버섯도 구경하고요. 다시 쭉 걸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뽀로따 아꿀라 성문 밖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한 거예요. 알비니 산악 전투 요원이죠. 그 100년 됐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이것이 포르토 아쿠일라. 예, 성문 바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지금 적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 밖을 둘러는 이제 반을 도는 거죠. 포르토 베로나에서 국립 사격 연습장. 예, 그 문으로까지 걸어서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버르다, 아귀라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예, 버르다, 아귀라 성문 바깥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이 길은 자동차로 스칼리제로, 예, 그 성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요. 영주가 살았던 집이라고 화면은 잘못 설명했습니다. 다시 걸어서 버르다 아귀라, 예, 안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방향이 어떻게 된지 아시랍니까? 버르다 아귀라 성에 들어갔어요. 예, 이것은 깃발, 아까 화면에서 꼬문에 얘기했었죠. 바로 그 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꼬문에 이 방향이 오른쪽 편에 될 수도 있고 왼쪽 편에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건물에서 버르다 아귀라라고 걸어올 때는 이 꼬문에가 화면 왼 오른쪽 편에 있고요. 버르다 아귀라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버르다 아귀라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떤 때는 오른쪽에 있고 어떤 때는 왼쪽에 있고, 그게 제가 어떤 방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제가 방향 설명하다가 꽃문의 안에 마당은 그냥 지나쳤는데 자막에는 적혀 있어요. 꽃문의 맞은편에 풍경인데, 거리인데요. 화면 이리저리 카메라 돌리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어렵네요. 네, 이 건물 사이에 조그만하게 저렇게 한 너비가 한 1.5m 정도 될까요? 저렇게 좁은 게 저렇게 중간에 다리 연결하듯이 건물이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고, 네, 저렇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지금 이 길은요, 버르다 아귀라 성문에서 옛 법원 건물 쪽으로 향해서 걸어가면서 테라스에 있는 예쁜 꽃들, 예, 구경하는 장면입니다. 이 꽃이 너무 예뻤어요. 제라늄이 아니던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라늄 아니었어요. 꽃 이름 모르겠어요. 버르다 베로나고요. 제가 등지고 지금 오고 있는 곳은 버르다 아귀라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Ciao tutti. 모두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